경제성 평가 조작 같은 표현을 감사 보고서에는 쓰지 않았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경제성 평가를 과소평가했다는 정말 지적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조작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연일 조작이라고 나오는데 왜 어떠한 해명 자료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가치 평가나 해석을 필요로 하는 표현은 가급적 보고서에 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작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지 여부는 상식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얘기를 하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으시는 거는 그러면 원장님은 동의하신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과소평가됐다를 누가 조작으로 얘기합니까? 그럼 뭐 보시는 분에 따라 오늘 상식적으로 감사원장님의 판단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부적절한 행동들이 이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것을 이렇게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로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부적절한 오늘 행동의 내용을 말씀해 감사 주십시오. 과정의 내용을 인용한 기사가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검찰에 넘긴 수사 참고 자료라고 나와 있어요. 감사원장님이 검찰에 넘긴 수사 참고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신 적이 있나요? 저희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이 아니라면 이 자료의 출처는 검찰이라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언유착이 작동을 하는 거죠. 법무부 장관님,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패부를 찌르는 질의를 들으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검찰을 중립적으로 이끌어 가야 될장 본인이 정치 야망을 드러내면서 대권 후보로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언론의 책임도 굉장히 크죠. 검찰 직위의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지적도 하지 않고요. 의원님의 그 검언유착의 문제 제기가 단순히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면 어떤 제도든 어떤 정책이든 어떤 검찰 수사 대상으로 하게 된다면 검찰이 이 정책을 주도하는 것이고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국민적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